제가 지금 회사에서 부장으로 GS 칼텍스라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GS 칼텍스는 이제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실생활에 쓰는 여러 많은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B2B 또는 B2C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 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하면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그 워너비인 회사였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회사라고. 어떤가요, 실제로? 좋은 회사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화공 프리미엄이라고 되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처음에 자본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익을 조금씩 창출해 나가면서 영위해 나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이제 뛰어난 IT 회사들, 스타트업, 유니콘 이런 회사들이 훨씬 많은 컴펜세이션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마 좀 순위에 밀려나 있고 이렇게 탑10 안에는 안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요즘 제가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류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아, 직장으로 그런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이중생활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이중생활은? 사실 이중생활하면 이제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단어죠. 그쵸, 그쵸. 뭐좀 다른. 양다리 걸친 것 예, 같은 그쵸, 예. 뭐 이제 엄연히 또 약간 다른 게또두집 살림하고도 달라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검색을 이중생활이라고 해봐도 되게 좋은 의미의 이중생활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옛날 이효리도 이중생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이중생활의 의미는 회사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시간 내 개인의 삶,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의 목표를 밸런싱 있게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중생활입니다. 그럼 이제 이중이라는 게 일과 이제 개인의 개인 삶,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은 워라밸 같은 건가요?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옛날부터 썼던 워라밸이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워라밸과 다른 의미로 쓰고 싶은 게요. 워라밸은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만 살면 안 되잖아. 너의 개인 삶이 있잖아. 그러면은 일도 하고, 쉬기도 쉬어야지. 약간 그런 쪽에 좀 한정되어 있는 그쵸. 거라면, 제가 말하는 이중생활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은퇴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플래닝이 이제 이중생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잘 하지만, 결국 은퇴를 할 거잖아. 그쵸, 직장인이라면. 그 다음 그쵸. 직장인 아니라도 나중에 이제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좀 쉬고 다른 일을 하게 될 텐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때가 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아니면 뭐, 등산만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은퇴 이후에까지 그런, 지금 했던 것들, 취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결이 되면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현역에 있을 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미래를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좀어더어 즐겁게 찾아보자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워라밸은 딱 거기까지인데 이중생활은 미래의 플래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중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스마트 워킹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느 회사든 간에 이제 되게 늦게 퇴근하고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다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너무 이제 그 일하다가 힘든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로서 힘든 것보다도 여러 상황들이 뭐 이제 내가 생각했던 커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스트레스로 몰려와서 제가 이제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내가 역할로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이 역할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약간 이제 좀더그 철학적인 접근? 약간 근본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됐죠. 힘들면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 제 자신이 없다라는 걸좀 이제 알게 됐고, 자, 그러면, 일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니, 근데 너무 밸런싱이 안 되어 있잖아. 일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소중하게 여겨주자.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사실 이중 생활의 시작인데 네. 그때부터 난 이중 생활이야라고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중 생활이라는 약간 말이 제가 네. 사실은 이제 책을 쓰면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어떤 네. 나름대로 제가 정의한 개념인데 네. 그때는 이제 이중 생활이라는 어떤 말 표현 어떤 네.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그런 의미는 없었고 네.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막 이렇게 변화를 주고 네. 확장해 나가고 했던 네. 것들이 이중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그 회의감 이런 거는 그 직장인으로서 역할 네. 그런 거죠? 아 사실 네. 저희 세대가 네. 배울 때는 그렇게는 안 배웠는데 네. 갑자기 육아도 해야 되겠다. 아, 뭐 네.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네. 뭐 일도 잘해야 되겠다. 네.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막 부여가 되는 세대예요. 근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이제 애가 어리니까 네네. 당연히 집에서 이제 애를 봐야 되고 네. 얼마나 그 예쁜 아이들입니까? 저 애가 네. 셋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괜찮겠지 싶으면 또 이제 우리 막내가 태어나서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육아라든지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력적으로도 되게 이제 고갈이 되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 잘 보세요. 그게 다 제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지만 네. 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넌 이걸 할 거야 라고 부여받은 역할은 아닌데 그쵸. 살다 보니 저한테 제가 부여받은 역할인 거죠. 회사에서의 어떤 담당하는 네. 업무로서의 업무 역할 네. 그 다음에 집에서의 역할 네. 아빠, 아내, 뭐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네. 그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짜 내가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전 달리 봤어요. 진짜 모든 것을 떠나서 살짝 벗어나서 네. 서성현 나 개인에 대한 어떤 진짜의 나의 삶이 거기 있냐 나 혼자의 삶으로서 즐겁냐 이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쉽지 않았고 네. 그래서 나 개인을 위해서 조금 즐거운 게 뭘까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혼자 영화 보기였어요. 혼자 영화 혼영 요즘에 혼영 너무 많이 하는데 네, 그쵸. 그때만 해도 사실 영화는 혼자 보는 거는 약간 되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혼자야. 다 혼자 왔더라고 그때. 네. 10년 전에도 네. 저 같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네. 아침 저조 영화를 혼자 싸게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중 생활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면서 시작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진짜 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중 생활이 네. 되게 철학적인 생활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약간의 철학이 네. 개념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 본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중 생활을 시작하면 네. 빨리 지쳐요. 왜 지치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이중 생활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보면 네. 뭐 하는 거지? 하고서 다시 그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쵸. 네. 잠시 내가 네. 바쁜 일상 네. 이걸 잠깐 떠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지 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즉시 발견 안 했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더 지속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중생활을 해야 되겠어. 뭔가 삶의 질을 바꿔야 되겠어.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는 조금 동력을 잃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많은 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딴짓 예, 하면은 예. 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예, 회사 생활 꼭 못하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딴짓하다 예. 이런 예. 편견이 있잖아요. 예. 어떤가요 회사 생활? 그러니까 딴짓이 아니라 이중 생활인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네. 회사의 몰입도를 높여서 네.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네. 회사 일에 되게 진심이고 그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어떤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거, 네. 회사의 비전과 나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이렇게 얼라인 시켜서 같이 가고자 뭔가 노력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잘 자기의 어떤 개인 삶의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회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조차도 또 잠시 이렇게 망각해서 거기에만 또 매몰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회사의 진심인 회사 일에 진심이신 분들을 또 딱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이후에 자기 개인의 삶도 잘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딴짓은 회사에서 딴짓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네. 두 집 살림. 네. 이중 생활과 전혀 약간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중 생활은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권할 만한 일인데. 예, 예, 그렇죠. 이게 약간 딴짓 뭐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집중해야죠. 일할 때. 예. 그럼 주변 그 직장 동료분들이나 예. 뭐 선배들, 후배들의 반응 어떤가요? 저는 한 이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해시태그도 달고 뭐 서부장의 슬기로운 인생을 계속 네.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조금씩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네. 이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노네. 뭐 제가 이제 그 네. 나중에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아지트 네. 즐거운 휴가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네. 거 요리하는 거 막 이렇게 자꾸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그것만 이제 보여지니까 네. 이제 연락도 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네. 반응은 이 책을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사실 그 안에 이제 재료들이다. 네. 내가 SNS에 올렸던 것들 재료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네. 많은 분들 특히 이제 후배들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들도 뭔가 롤모델 요즘에 롤모델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 때의 롤모델은 네. 고속 승진하고 그 임원들. 예. 네. 이게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수식어는 네. 최연소 뭐 임원 네, 이거였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게 좀 꼭 들어맞지 않지만 네. 최연소 임원분들이 최연소로 빨리 네.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적당한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네. 중용이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롤모델이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의 일도 잘 하지만 또 자기 주변 자기의 어떤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후배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책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뭐 배우고 싶다, 뭐 같이 친해지고 싶다 이런 후배들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정말 그 이것 좀 약간 제가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직장 그 시작했던 곳이 전라도 여수예요. 저기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이제 저 사수였는데 그분 이제 여수에서 팀장님이시죠. 근데 그분도 자기도 이제 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은퇴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뭘 하지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책이 이제 알려졌고 그분까지 네. 그래서 읽고 진짜 전화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네.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뀌었겠죠. 네. 왔는데 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뭐 네 책 읽고 진짜 감동스러웠다. 야.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에너지가 확 올라온 게 느꼈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또 신입 사원 때 여수에서 네. 제 팀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네. 광주 전라도 쪽에 큰 에너지 기업에 이제 해양에너지라고 있어요. 네. 도시가스 공급하고 막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지금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냥 연락 온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진을 보내는데 너의 그 이런 책 내용의 메시지에 너무 감동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해서 자기 직원들 상대로 내가 직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직강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직강인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너의 그걸 위임해서 내가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책의 메시지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생각과 제 말에 모든 걸 동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근데 말씀 진짜 들어보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이중생활을 잘하는 직장인들이 워너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가셔서 네, 이렇게 책으로. 예. 저는 조금 한 1년 정도만 앞서가면은 네, 네.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많이 앞서가도 시대가 인정을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내 삶이 포함된 장기적인 꿈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꿈과 네. 목표. 네. 너 꿈이 뭐야? 네. 너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꿈과 목표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헷갈리고 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너의 꿈이 뭐야? 네. 과학자입니다. 네. 이러잖아요. 네. 의사입니다. 뭐 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정의는 네. 너 그거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할래?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네. 뭐 목표는 그 뭐 할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네. 뭐 할래?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네. 내가 정량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네.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꿈은 궁극적인 거죠. 내가 뭘 할래? 네. 약간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어떤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 네. 내 목표는 네. 그 이미지를 향해서 내가 가는 그 방향성인 거죠. 그 네. 꿈이 거기를 향해 갈 때 어떤 과정에서 내가 네. 이거를 달성하고 이걸 달성하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네에 네. 대한 좀 정량적인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만큼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네 탤런트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탤런트인가 뭔지를 알았어요 뭐예요? 아 궁금하세요? 네.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네. 되게 제 갖고 있는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저한테 긍정 에너지를 주고 네. 그럼 에너지 막 시너지가 나서 막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또 뭔가 내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탤런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네. 저보다 조금 뭐 못 가졌거나 네. 아니 어떤 식으로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네. 이렇게 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네.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네. 단순히 뭐 어떤 구제 사업이 아니라 네. 그냥 서로 간에 그 선한 영향을 주는 주고받는, 주고받는 네. 그런 거를 저는 상상을 해요 제 꿈으로서 근데 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걸 방향성을 놓고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 이중 생활과 이렇게 이제 얼라이를 시켜보면 그냥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집을 짓게 됐고 왜냐면 거기서 모여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이제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이제 소위 인싸분들, 네. 제가 생각하는 인싸분들 네. 모여서 네. 내공 있는 분들, 책에는 내공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고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채워진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네. 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아 근데 이미 이중생활이라는 이 책을 쓰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꿈에 네. 이렇게 네.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